우리 집도 조금 이제 더 튀어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만 더. 오케이. 아홉. 나이스. 고생했습니다. 운동 경력이 막 이런 게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2016년 3월에 대학교 다니기 시작해서부터 운동을 시작했고요. 이제 16년 3월에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이제 만으로 5년 하고 6년 차. 자, 운동 스타일이 되게 궁금한데 어때요? 제 운동 스타일은 스트렝스랑 이제 보디빌딩 식으로 운동을 계속 이어가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5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시작했다가 그 5개 할 수 있는 무게를 이제 10개로 늘려가고, 이제 10개가 되면은 이제 또 무게를 또 늘려서 5개로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중량을 늘려나가면서. 그렇죠. 텐레프트 정신으로. 네, 텐레프트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량이 이제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까지 이제 이르렀더라고요, 그죠? 지금 3대가 지금 벤치프레스는 마지막으로 세운 게 140, 그리고 데드리프트는 200, 그다음에 스쿼트는 190을 마지막으로 해서 3대 530? 수행 능력도 꽤 좋은, 훌륭한 것 같고, 특히나 등이 되게 강점인데 등 운동을 주로 뭐를 했는지. 저 옛날부터 해왔던 게 군대에서도 그랬고,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풀업을 위주로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풀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중량 풀업, 중량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듣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몇 킬로? 이게 요즘에는 이제 60kg 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60kg 네. 달고 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기... 딥스가 100kg. 딥스가 80kg. 80. 아. 근데 딥스가 근데 80kg 이상으로 넘어가면 조금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량 풀업은 뭐 60kg보다 더 무겁게 하진 않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럼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0kg라고 나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네. 나는데 100kg는 아닌 걸로. 어쨌든 중량 운동을 되게 중시했고 네. 프리웨이트 위주로 했고 거의 프리웨이트만 했잖아요. 그러면 중량 훈련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일단은 자세에 관한 연구를 좀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세가 잡혀야 오로지 그냥 중량을 드는 데만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게를 치기에 가장 적합한 자세?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기본 운동만 해왔었고. 그쵸? 가슴 하면은 벤치프레스 하고, 등 운동 하면은 풀업이랑 로우 하고. 그치. 그다음에 하체 하면은 스쿼트, 데드리프트.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오버헤드 프레스를 거의 안 했더라고. 피를 많이 안 하고 네. 벤치프레스를 이제 인클라인에서 많이 해왔는데 그거 때문에 가슴이 더 좋아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덕분에 이제 가슴은 너무나 훌륭한 가슴이지만 상대적으로 어깨가 조금 이제 약하더라고, 삼두랑.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막 그런 스타일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도 추측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운동 방향도 그렇게 바꿨잖아요. 네. 같이 상의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를 해볼 거고, 아까 3대 운동 중량이나 이런 것도 530kg, 540kg에 육박하니까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또 OHP 중량이 되게 낮더라고요. 40kg로 네, 맞습니다. 되게 힘들게 했었던 네. 기억이 나요. 그것도 엄청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를 140을 드는 사람 양반이 40kg를 벌벌 떨고 있어서 저도 네. 되게 당황했었어요. 저는 한 70kg 정도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했었지만, 아직 우리가 젊고 이제까지 해왔던 날보다 할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되게 희망적이에요. 앞으로 이제 완성도 높은 맨지 피지크 선수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김종현 선수의 앞날을 응원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첫걸음으로서 같이 이제 운동을 또 해보는 거죠. 네. 운동을 2016년도부터 했어요, 그죠? 네. 보통 이제 사진을 안 남겨놓는 경우도 있는데 뭐 덜어 이제 몇 장 있을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더라고. 변화 과정 이런 거 그냥 한번 살짝 보여주면 네.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구나 이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일단 궁금해.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옛날 사진 한번 봐봅시다. 옛날 그럼. 사진이 네. 이게 2018년. 네. 뭐 지금 몸이랑 거의 비슷하면서 네. 일단 기틀이 여기 다 잡혀 있네. 운동 한 3년 차죠 이제가, 그죠? 맞습니다. 가슴이 제법 좋았네. 혹시 푸시업도 많이 했나요? 시작을 일단은 처음부터 이제 헬스장에 오진 않고 집에서 맨몸 아, 운동 근본이네 딱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하루에 한 200개씩 목표 정해서 아. 푸시업 200개, 네. 레그레이즈 200개 아. 그런 식으로 아. 하다가 이제 헬스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아. 그런 케이스였어요. 나랑 되게 비슷해요. 네. 저도 가슴이랑 복근만 거의 운동했었던 거 네. 아주 어릴 때. 근데 하고 나서 좀 한계를 느껴서 아.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아. 사실상 군대에서 몸을 만들었네. 근데 군대에서 제가 GOP에 있었는데 아, 시설이 좋았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고기가 무제한이었어요. 아. 와우. 왜냐면 거기는 이제 밥을 남기면은 다 멧돼지 밥이 되기 때문에 아.
돼지한테 줄 바에 제가 다 먹었어요. 사실 군대에서 단백질 챙겨 먹기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역시 이런 또 환경과 기회가 이 지금을 만든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몸을 좀 한 8알을 많이 엄청 많이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찍은 사진이 이때는 퉁퉁했네. 이때는 돼지였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근돼. 근데 가슴이 꽉 차 있다. 멋있어. 자, 어쨌든 뭐 몸도 풀렸고 목도 풀린 것 같은데 입도 풀리고 네. 한번 좀 운동을 이제 하러 가봅시다. 네. 좋았어. 하나,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아홉, 더 해야 돼요. 둘, 셋, 하나만 더. 오케이. 어깨 펌핑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죠? 좋은 것 같아요? 어깨는 확실히 좋아. 어깨는. 어깨는. 좋았어요. 하나라도 좋으면 되지. 그죠? 아니야. 하나라도 좋은 게 어디예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어우 너무 좋아. 셋, 넷. 어깨가 결코 나쁘지 않아요. 단점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자, 일단 원래 케이블 꽂힌다고 하려고 했는데 다 없어서 일단 임시로 이거 원래 보조 풀업 할 때 쓰는 장비거든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외측도가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이제 담장을 짚고 이제 일어날 듯하게 힘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머슬업 동작에서 마지막 피니쉬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외측두에 강한 힘을 주는 작용을 해줘요. 팔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으로 그거를 오히려 여기서 좀 흉내를 잘 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잘 됐어요. 외측두가 특히 더 좋아져야 될 이유가 어깨랑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 꺼풀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얘랑 삼각근, 그리고 이두 중에 또 장두. 걔네가 이제 좋아질수록 옆으로 조금 더 볼륨이 생기고. 그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비해서 부족해. 그래서 얘가 한번 튀어나와주고, 여기도 튀어나와주고. 가자! 네. 그렇지. 너무 앞으로 안 해도 상관없어. 체중이 약간 실려서 숙혀 누르듯이. 그렇지. 멋으로 담장 짚고 일어나듯이. 그렇지. 그리고 좋아. 여러분 확실히 움직임이 많이 외측쪽에서 일어나. 여덟, 아홉, 열, 하나, 라스트. 외측도만 크기로 한번 봐봐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그만큼 있고 사이즈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참 보디빌딩에서 좋아하는, 좋다고 평가하는 길이를 가진 이두. 여기까지 딱 붙어있죠. 그래서 내가 이두가 짧은가 긴가를 확인하시는 법은 그냥 편하게 팔꿈치를 접고 힘 주지 말고. 네. 그냥 접었을 때 손가락이 하나 내지 두 개 조금 안 들어가면 긴 편이에요. 근데 짧은 분들은 세 개가 들어가면 남거나. 근데 하나 정도밖에 틈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이두가 길고 좋은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거울에 비친 모습이 더 멋있네. 그렇지. 여기 뭔가 이렇게 껴있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펴는 거지. 뒤로 와도 돼요. 괜찮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아홉,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이스. 고생했습니다.